그래서 오늘 읽은 히브리서 6장 1절로 3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도의 초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요,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번 대통령 선서식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저에게 인비테이션 카드가 딱 달라왔어요.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교회 행사 때문에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저는 집에다가 액자를 만들어서 그 인비테이션 카드를 딱 집어넣고 보관하면서 사람들이 올 때마다 내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를 받은 사람이다 하고 자랑합니다. 그 인비테이션 카드가 중요할까요? 초대를 받은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중요할까요? 진짜 제가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직 대통령 선거도 멀었고요. 오늘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6장 1절 3절에서 인비테이션 카드를 받은 것이 중요하냐, 그 안에 참석하는 것이 중요하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하나님의 천국 초청장이 있습니다. 천국 인비테이션 카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이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도의 초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1절로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신내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그리스도의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서 버리라고 하는 것이 그냥 구원의 확신, 복음을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인비테이션 카드 받아가지고 그거 자랑하는 거, 그거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인비테이션 카드를 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날짜가 가까우면 나름대로 단장도 하고 입국할 예복도 준비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그곳에 가서 함께 축하하고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 중에는 그냥 그 복음의 초고만 가지고 인비테이션 카드만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 구원받았어. 나 구원받았어. 나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어. 이것만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랑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것은 인비테이션 카드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오라고 하는,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멋있어도 인비테이션 카드 가지고 그 자리에 가지 않고 아 나는 이 정도 잘났습니까? 내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야지 하고 그 카드도 없이 대통령 취임식에 갔다면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심지어는요 그냥 동네 조그만 결혼식에도 인비테이션 카드 안 갖고 있으면 그거 받고 나 참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참여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요 가도 앉을 자리도 없어요. 음식도 안 줍니다. 지금 본문의 저자는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보여라. 그냥 구원 받았다라는 것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저기 보세요.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대가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 아니죠. 천국이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 침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들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저자는 이런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무엇인가? 그것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벌이라고 하는 것으로 잘못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도의 초보는 더 완전한 하나님의 진리나 축복으로 나아가는 초청장과 같다는 뜻입니다. 즉 복음 안에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축복의 잔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청장만 받아들고 감격해 하거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 그것만 붙들고 있지 말고 더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 근데요, 스마트폰 한 대의 가격이 거의 보통 사람들의 한 반달 정도의 월급만큼 됩니다. 한 1000불에서 뭐 많게는 1300불까지 이번에 새로 나온 그 갤럭시 폴드라고 하는 그 전화기는 1300불이 넘습니다. 비싼 전화기를 들고 다닙니다. 근데 그 비싼 전화기 들고 하는 일이 뭐예요? 전화 받고 전화 받는 거. 그렇게 비싼 전화기 들고 전화 받고 전화 걸려면요, 스마트폰은 참 불편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화가 와도 처음 스마트폰을 들고 전화를 못 받아요. 왜? 보통 전화기는 옛날에는 그 폴더폰, 그죠? 전화기 이렇게 뚜껑만 열면 전화를 받을 수 있었잖아요. 요즘 스마트폰 아니에요. 예?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슬라이드를 해야. 손을 이렇게 밀어야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싼 전화기 사놓고 전화 받기가 어려워요. 뿐만 아니라 옛날 폴더블폰은 눈 나쁜 사람들이 보기 좋게 글씨도 그 컸어요. 그리고 누르면 삐삐 소리도 나고 눌리면 터치감이 있었어요. 요즘은 어때요? 그냥 스크린 위에 손으로 눌러야 되기 때문에 그 전화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비싼 스마트폰 사놓고 그냥 옛날 전화기처럼 사용하려면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더 도태되는 그런 기분이 들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스마트폰에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그것 가지고 쇼핑도 하고 그것 가지고 뉴스도 보고 그것 가지고 드라마도 보고 그것 가지고 이메일도 점검하고 다시 말해서 기독교 안에는 정말 보석과 같은 진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교리들 중에는 우리가 회개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나 죽은 자들의 부활과 같은 내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석과 같은 교리들이 기독교 진리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천국 가려고 믿습니다. 물론 맞는 얘기도 하는데요. 그 예수 믿는 것은 천국만 가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당연히 천국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고 이렇게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있습니까?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이것을 다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다만 좀 전에 말했던 부활이라든지 또는 침례라든지 안수라든지 이런 기초적인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그런 초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더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오늘 말씀은 단순한 성령의 체험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은 성령의 놀라운 체험을 했지만 더 온전한 자리로 나가지 못하고 그것이 교만해져서 타락의 자리로 가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고 어떤 기적을 체험하거나 놀라운 신비를 체험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로 향해서 나아가는 발판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자랑하고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무려 열 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그런 구원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홍해 바다를 가르는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또 심지어는 시내산에서 불붙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법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두 돌기를 가지고 산 밑으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던져 깨트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자리로 인도하는 데는 단순한 기적이나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세 자신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먼저 하나님의 천사들이 행진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보이기는 하셨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큰 바위 틈에 숨기시고 손으로 덮으셨다가 하나님의 등만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이 단순한 기적의 체험이나 어떤 지식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리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내가 하나님을 짝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드리기 위해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인생 밑바닥에 굴러 떨어졌을 때입니다. 세상의 모든 자랑이나 세상의 모든 칭찬을 다 잃어버리고 중병에 걸려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가 있거나 또는 사업에 실패했거나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혹은 감옥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이 세상에 소망이 없게 되었을 때,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힘만 주시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천국은 굳게 닫힌 성이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한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는 것을 완전히 봉쇄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예 하나님의 성에 관심을 가지지도 못했고 오직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열심히 이 세상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가능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이 와서 외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 바로 위에 주님이 오셔서 천국의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초청장입니다. 천국의 초청장을 받은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초청장만 받고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태복음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보겠지만 예수님의 왕의 잔치의 비유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왕이 잔치를 해서라고 많은 사람을 초청했으나 그 초청받은 사람들은 초청장만 받았지 실제로는 잔치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은 천국의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되고 복음의 천국 잔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천국 잔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축복이 들어있는 금관과도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경은 한 장 한 장, 한 절 속에서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힘과 능력과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대장의 직분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 보았지 않습니까? 그는 시편 110편 말씀을 통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내 제장이 되리라 라고 말씀한 그 말씀을 통해서 아론과 다른 계보가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 그렇지 제대로 알기만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절 한 절이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과 축복과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는데 그 축복은 지금 성경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우리는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니 얼마나 초보적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로 만족하거나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만을 가지고
초보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하나님의 보물들을 캐내어서 우리도 복을 받고 다른 사람들도 복을 받게 하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 가까이 가서 추운 날에 불을 쬐다 보면요, 우리가 우리 얼굴이 벌거해집니다. 왜 우리의 얼굴이 벌거해졌을까요? 불은 불 가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잖아요. 그리고 복을 받은 그 상태로 세상 가운데 나가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복을 받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여러분이 받은 복을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시대에 얼마나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었습니까? 보리고개 때에 아기를 낳으면 아기에게 젖을 물려도 나오는 영양가가 없어요. 먹은 게 없으니까. 그러면 물젖만 물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머니가 영양가 있는 젖을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머니가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도 맑게 하고 젖도 잘 나오게 하는 미역국을 옛날에는 그냥 배길 때까지 계속 끓여 먹였던 건데 가장 값싸고 영양가 있는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복음에 그것이 다다.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어. 그래서 번거지 같은 신앙, 번거지 쓰고 있는 신앙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을 읽고 연구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보물 창관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똑똑해도 인비테이션 카드가 없으면 드러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해도요, 성경 많이 읽고 연구해서 뭐 하는 거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틀렸어를 연구하는 거예요. 제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학교에서 제 모교에서 교부업사를 합니다. 근데 요번에 보니까 교감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저와는 아주 친해요. 근데 그 친구가 성경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교부업사가 뭐냐면 그 불교의 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성경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저랑 얘기하면서 성경을 꺼내서 얘기합니다. 근데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성경이 이렇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이렇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성경을 많이 알지요. 이런 사람들은요, 더 예수 믿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안에 수많은 올무와 함정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되면 그 올무와 함정에 걸려서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성경을 연구하면 오히려 더 비판적인 사람이 되고 더 냉소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1절에 말하는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도울이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있어요. 이 도울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 목사도 아닌데, 성경 역사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가 강의하면서 얼마나 말할 수 없는 비판을 많이 쏟아내는지, 믿는 자의 눈으로 보면, 아, 저 사람이 성경을 모르면 더 좋을 뻔했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절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엄청난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과 비슷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기쁘게 살지 못하고 예수 믿으면서 남보다 더 어렵고 힘들게 살면 하나님에게 덕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려서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자편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표만 가지고 있다고 좋아하지 말고 기차에 올라타고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을 이 땅에서 한껏 누리시다가 주님 앞에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